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좀 며칠 지났지만 이 리액션 비디오를 놓쳤기 때문에 빨리 찍고 리액션 비디오를 업로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랜만에 결과물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레이지 록시 예 뮤직비디오 배보이입니다. 피처링은 마이아랩 같은 소속사죠. 그리고 프로듀싱은 니노가 했습니다. 레이지 록시, 마이아랩, 니노 뭐 이 세 명이 뭉쳤다면 더할 나위 없이 아마 메가 히트를 기록하지 않을까 싶은데, 레이지 록시의 예전 음악들 막 생각을 해보면 대중적인 느낌이 많아요. 특히 여성분들의 마음을 이렇게 좀 사로잡을 만한 곡들이 많았다고 생각이 돼서, 사실 또 저는 힙합 음악을 또 좀 딥하게 들어온 사람이기 때문에 때로는 저의 스타일과는 약간 맞지는 않은 그런 부분들도 있기는 하지만 이번 배보이만큼은 제 느낌에도 너무 좋은 곡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뮤직비디오의 전반적인 컨셉이나 이런 느낌들이 옛날보다 훨씬 좋아졌어요. 특히나 저는 레이지 록시랑 마이아 랩을 보면은 약간 둘이 약간 비슷한 캐릭터인 것 같아서 약간 이렇게 듀오로 활동을 해도 좀 좋은 그림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또 레이지 록시랑 마이아 랩이 진짜로 이렇게 두 명이 한 화면 안에 이렇게 등장하는 모습을 또 볼 수가 있게 됐네요. 예, 리액션 비디오를 시작을 해봅니다. 레이지 록시의 Bad Boy featuring 마이아 랩, 프로듀싱 니노입니다. 리액션 비디오 시작합니다. Yo,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Double is better? OOP 패션 되게 잘 어울린다. 이 신디사이저 소리가 난 좋더라고. 확실히 레이지 록시는 이런 멜로디가 들어가는 훅 파트는 정말 기가 막히게 잘 만드는 것 같아. 특히 그 대중적인 느낌으로 잘 만드는 것 같아. 이 여자 출연자분 너무 귀엽다. 지금 무슨 한국의 가마처럼 저렇게 여자를 모시고 가는 거야? 한국에도 그런 거 있어요. 그 가마라 그래가지고 옛날에 어떤 부잣집 부자들을 이제 그 집 하인들이 이렇게 들고 다니는, 어딘가로 이동을 할 때 이동수단으로서 사람 4명이 이제 붙어가지고 이렇게 이동할 때 사용하는 거를 이제 가마라 그러는데, 여기도 가마 같은 게 있네. 여긴 심지어 꽃가마야. 되게 무서운 장면인데? 저거 잘못 맞으면 부상이잖아요. 여자분이 이 명사수여야 되는데. 나 못 보겠어. 나 저거 못 읽을까봐. 물론 잘 편집된 뮤직비디오긴 하지만 저 상황조차를 상상하기가 싫어가지고 제가 잠깐 퍼즈를 눌렀어요. 어우 소름 끼쳐. 분명히 한 바로 앞에서 쐈을 거야. 우리 이렇게 입혀놓으니까 진짜 무슨 듀오 같다. 진짜 그렇지 않나요? 팀 해도 될 것 같아. 마이아 랩, 래핑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약간 마이아 랩한테는 조금 다크한 바이브가 좀 있다고 느껴졌거든요. 근데 최근에 음악들을 들어보면 굉장히 밝아졌어. 약간 이런 캐릭터 볼 때마다
한국 쇼미더머니에서는 우원재 같은 캐릭터가 생각이 나요. 되게 어두운 바이브인데 뭔가 쇼미더머니 같은 데서 좋은 결과가 있고 나서부터는 사람이 엄청 밝아진 느낌 있잖아요. 확실히 그 유명세와 인기가 없기 때문에 이게 사람의 어떤 음악 스타일이나 이런 바이브들이 다 전반적으로 이제 어두운 면에서 밝은 면으로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보통 레이지 락스랑 오게닉이랑 많이 호흡을 맞췄잖아요. 근데 이 두 명도 괜찮은 것 같아. 에이 에이 어, 이 여자분은 무슨 공주님 같은 느낌이다. 바지통이 너무 크다. 제가 옛날에 중학교 다닐 때 입던 교복 바지 같아. 인스트루멘탈이 딱 트렌디하면서도 대중적인 느낌 다 갖고 갔죠? 뮤직비디오에는 완전히 이 여자분을 위한 날이네. Rage Rocks의 Bad Boy featuring Maya Rap produced by Nino 리액션 비디오 찍어봤습니다. 어, 좋지 않나요? 어, 저 예전에 리액션 비디오 Rage Rocks 찍었던 것 중에 Morning 있었는데 그것보다 이 곡이 저는 10배는 더 좋은 것 같아요. 약간 그런 분위기 있잖아요. 한국으로 비유하면 AOMG의 로꼬? 로꼬 같은 래퍼들이 약간 이런 느낌의 곡들을 잘 쓰죠. 힙합의 분위기도 가져가면서 대중적인 분위기도 잡고 약간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으려고 하는 약간 그런 느낌들 있잖아요. 레이지 락스의 이번 곡은 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힙합의 느낌도 굉장히 잘 살아나면서 대중적인 느낌도 굉장히 같이 가져가는 느낌이라서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두 명의 그 케미스트리가 저는 좋다고 봐요. 레이지 락스가 약간 좀 밝은 느낌이고 마이어 랩도 예전보다는 많이 밝았지만 아직 그 레이지 락스의 캐릭터에 비해서는 조금 약간 다크한 사이드를 맡고 있는 것 같아서 약간 라이트 사이드와 다크 사이드 약간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 듀오로 활동해도 굉장히 멋있는 그림이 나올 것 같습니다. 어, 음악 괜찮네요. 니노가 역시나 이번에도 비트를 굉장히 잘 찍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알려주시고 저희 24/7 치는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전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콕콕콕.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